지난주에 제가 그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교리를 다루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적용입니다. 이 삶과 윤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그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특징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만화 로마서라고, 이게 만화라고 가볍게 볼 책은 아닙니다. 그 만화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게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에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고, 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살펴보는 게 교리고, 그 교리를 이해하면은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전반부가 또 후반부가 어떻게 특징 짓는지 이제 잘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의 이제 후반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로마서 후반부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흔히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나머지 12장부터 16장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들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실은 제가 원래 그 설교 제목을 다르게 잡았다가 이번 주이한 절을 한번 설교로 이게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때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2장 전체를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이제 다 알게 된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다 알게 된거 아니냐?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사다리 같은 차원에서의 그러므로예요. 저는 한몇주 동안에 이 로마서 1장을 계속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걸 자꾸 제가 이걸 되뇌어 보다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름으로라는 접속사가 이게 이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균형을 가지고 이 그름으로라는 접속사를 봐야 하느냐? 첫째로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로마서 전반부인 11장까지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장까지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걸음으로의 사다리를 타고 12장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그 정의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솔직히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12장까지 해서 건너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교리 뭐 이런 건 굉장히 능통한데 또 그것 갖고 막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11장까지 해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다리를 타고 빨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할지 제가 지난주에 이거 참 재밌는 걸 경험했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 다락방 교재가 로마서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교재를 묶어놓고 이제 전에 그 설교한 걸 요약해서 막 프린트로 나눠주고 이게 너무 그 번거롭고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 교재가 나오는 시점에 그거를 묶어서 이제 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그 교재랑 똑같은 그 진도를 맞추어서 이제 책을 이제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마지막 원고 마감이 이제 가까우니까 지난 한 주 내내 그걸 붙들고 씨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해야 되고 책을 이제 탈고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을 계속 읽고 또 제가 했던 설교들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아 그 원고에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의 이제 내용인데요. 너무 흥미로운 그 문구 하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문구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교육 전문가 토니 와그너가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바로 이 토니 와그너의 말이 이제 우리가 그 걸음으로라는 사다리를 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빨리 로마서 11장에만 머물지 말고 12장으로 건너가서 네 삶이 너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토니 와그너의 말이 핵심 요약 같은데 이게 벌써 로마서 1장에서 이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토록 그 걸음으로의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가 정직한 삶,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지난주에 발견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부터 11장에만 갇혀 계시는 분 꽤 많습니다. 주로 세상에 욕먹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주옥 같은 교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 깨달음을 가슴으로 내려야 돼,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 눈물로 읽어야 돼, 눈물로. 그리고 그 가슴에 물지 말고 그걸 손으로, 그걸 발로 내려 보내줘야 돼요.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교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 이 걸음으로 형제들아 이 걸음으로라는 사다리를 타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머리에만 교리를 가두어 두면 네가 11장까지 했으면 그렇게 그냥 머리로 지적인 어떤 그 탐구로 말씀을 받으면 그 죽은 거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또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 20절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탄식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사다리를 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모든 이 주변의 불법조차 다 없어질 것 같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냥 나만 빨리 가겠다고 막 남의 사정 봐주지 않고 쏙쏙쏙 하는 이런 얌체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그러므로로 인해가지고 막 이제 예배 후에 막 질서정연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이후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은 그 모든 책임은 설교를 엉터리로 한 저에게 있음을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적어도 로마서 12장으로 건너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학교 교사로서 내 이런 직장인으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그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건너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이 그러므로를 떠올리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교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 복음 후 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 선 복음 후 생활입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선 복음, 이 복음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후 생활, 후 산, 윤리, 이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새치기도 안 하고 난 불법 주차도 안 하고 난 거짓말도 안 한다, 난 그래도 12장으로 건너왔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 삶이 난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뭘 점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내 이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이 깨끗한 삶, 거짓말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떼먹고 갑질도 안 하고 불법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내 행위의 근거가 선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에너지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내 노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더 싫어하세요. 선복음이 없는데 자기 행위만 자랑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공로의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남을 업신여기고, 지금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 여자 세 선수가 달리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막 많은 국민들이 그거 분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행위가, 내 삶이 그래도 난 남들보다 깨끗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깨끗한 삶의 근거가 선복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나온 깨끗함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의 그 교리를 다루는 전반부 분량만 봐도요,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게. 3분의 2가 선복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먼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스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공로가 있어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 은혜이다. 이 은혜의 근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레샴 메이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은 권면이 아니라 복음이며,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권면으로, 지침으로,
이런 것으로서 유지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 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행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내 안에 용서 숨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균형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살펴볼 동안에 자꾸 여러분은 1장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12장 다루면 또 집에 가서 1장 읽으시고 2장 읽으시고 이 균형, 이 균형. 이 우리 인간은요 이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그 책에 핸들린 목을 주교의 말을 인용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 둘 다를 똑같이 주의해야 한다. 야, 이 참 너무 중요한 균형의 메시지 아닙니까?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 둘 다를 똑같이 주의해야 한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치우쳐요. 신학을 많이 알면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교만해지고 뭐 경건하다고 하는데 이 바탕이 하나도 없고 이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 균형과 관련해서 참 창피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는 이제 앞에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해서 충분히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출근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똑같이 마칠 수가 없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분은 좀 일찍 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모든 인도가 다 끝나면은 이제 앞에서 견인하느라고 이제 강단에서 좀 이제 기도로 이제 견인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인데요.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당연히 성도님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라고 오늘 기도에 응답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는 눈을 딱 떴더니 제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지금 똑바로 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시선도 이쪽을 주로 많이 봐요. 여기 계시는 분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힘도 이쪽으로 더 쏠려요. 그러니까 눈 감고 제가 주여 주여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 떠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그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난 분명히 앞을 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이제 막 기도하다가 틈틈이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그날 아마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시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마 그랬을 텐데요. 남이 삐딱하게 서 있는 건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졌지만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균형케 한다는 것. 이 균형을 잡아주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름으로라는 접속사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이 뭐냐.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12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만약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 이후에 나오는 12장부터 16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삶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는 감초처럼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모든 내 삶의 행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TDNT 사전에 의하면은 이 단어는요,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이크티르모스라는 이 자비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묘사할 때 어떤 아버지를 묘사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비의 아버지라는, 자비의 아버지. 그런데 이 자비가 어떤 자비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70인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자비라는 단어로 그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창자가 히브리어로 라함,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왜 이게 감동이 될까요? 저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냥 저 정도 인내밖에 없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쳐도 벌써 내침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미숙한 저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저를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자비하심,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복수형이에요. 자비하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십자가 지실 때 한 번, 그리고는 12장으로 안 건너가는 이것들은 다 도로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복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 삶에, 제 가정생활에, 자녀교육에, 저의 목회에, 어리버리한 수많은 과정과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은혜를 더 늦게 만들었는가. 어느 어머니가 큰딸 이제 결혼식에 참석한 거예요. 여기 이제 혼주로서 여기 이제 앉아 계시겠죠? 근데 그 집에 이제 그 늦둥이가 있었나 봅니다. 큰딸은 시집갈 나이인데 막내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 얼마나 그때가 귀여울 때입니까? 그리고 또 호기심 천국. 그 자기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시집가.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집가는 게 뭔데? 여러분, 그 어린 꼬맹이한테 이거 가정생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시집이란 저기 서 있는 신랑하고 서로 특별하게 사랑하고 위하면서 아주 행복해지는 것이란다. 그랬더니 막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결혼을 못한 거구나. 아, 제가 참 웃기게 들었는데 뒤끝이 씁쓸해요. 왜? 이게 실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엄마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꿰뚫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가정이라는 걸,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다 꿰뚫고 있는데 정작 한 집에 사는 막내의 딸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온기가 나는 가정생활을,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 모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왜 불법 주차합니까? 왜 방금 예배드리고 나갈 때 남의 사정이고 뭐고 그냥 막 무리하게 남을 불쾌하게 행동을 합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모든 삶 전반적인 영역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서 12장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서론격으로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 삶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내 삶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선한 영향력.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구현이 되면 그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넘침 또 흘러내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 제가 옮겨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워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꾼 것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토대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 12장을 보겠지만 12장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흘러넘침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나올 때 어떤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지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원수들조차 사랑하게 되는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흘러넘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존 파이프의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자비하심 위에 세우십시오. 이 자비하심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자비로 넘쳐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는 자비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열거하는 대목이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낮은 대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파편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이미 구현된 것도 많이 있지만 더 다듬어져서 아버지 이런 자리에까지 제가 나아가게 되는군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조건은 하나. 아버지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토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어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괴로우십니까? 안 되는데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나가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보다 더 못된 짓을 하나님께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셨던가.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계세요? 결혼을 딱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부터 실망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잘못 골랐구나.
내가 내 눈을 찔렀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거 정이 안 가는데 애쓰는 거는 그건 참 무모한 일이에요. 그 시도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것보다도 더 사랑스럽지 않았나. 죄로 말미암아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나, 나 같은 걸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가. 내게 그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면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역자들을 대하면서 누가 내게 상처를 줬을 때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이 치유를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예배적 삶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본격적으로 다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에 관계되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또 올려져서 또 어저께 오늘 새벽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가을인데요, 제가 부산에 어느 큰 그 공원이래요. 굉장히 그 잘 만든, 최근에 만든 공원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그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 분당 사람이 그 부산의 공원을 왜 거닐었지? 그러시겠지만요, 이제 저는 가끔씩 이제 지방 집회를 내려가면은 이제 막 목사님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은혜 받았던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호텔 부페로 모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다 사양해요. 저는 그 밥 한 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하고 점심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 찾지도 말아주시고 이제 저녁에 집회 전에 잠깐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이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지방에 집회를 가는 이유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가지만 이제 이 일상에 좀 벗어나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막 계속 만나야 되고 찾아오는 분, 또 메일 보내는 분, 전화 오는 분, 이러다 보니까 이 근원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게 이제 지방에 딱 가면은 이제는 이제 찾아오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한 새벽 6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는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숙소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과 목회를 돌아보는데요, 그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전날. 그리고는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바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공원을, 그 부산에서 굉장히 잘 만든 그 새로운 공원이래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거니는데 그 가을에 막 공기가, 새벽 공기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른 새벽이니까 사람 많지 않았고요. 그 길을 거닐다가 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무슨 생각이 불쑥 들었냐 하면은, 아, 이런 것까지 오픈해야 되나? 저는 복부비만이거든요. 계시는 여름이 힘들어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와이셔츠나 티를 입으면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그날 잠바를 걸치니까 다 가리워지고, 저는 배만 가리면은요 이 팔다리가 가늘기 때문에 어이구 몸매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나 맨날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날 제가 이렇게 거닐다가요, 왜 마음이 뜨거워졌냐 하면 내 영이 이런 존재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 모든 허물을 그런 겉옷으로 가리워주듯이 다 가리워줬지, 실제로 나는 복부비만이고 이 위선적인 내 팔다리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그런 거지, 저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내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다 가리워줘서 그런 거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제 새벽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더 거룩하지도 못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왜 이런 가리우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가여워져가지고요. 그렇게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후반부에 같은 눈물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눈물의 질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주 바울의 그 고백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미련한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셨던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전반부 맨 마지막 구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이 저 같은 부족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오늘 새벽에 그때 부산을 거닐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도 달라지는 다른 게 없지만, 결정적으로 다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이 부족한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토대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지 않고요, 다 드러내고 싶어요. 다 드러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부끄러운 걸 감추고 자꾸 감추고 감추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드러내는 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저 자식 저거 왜 저렇게밖에는 못 살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살펴보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 어른들의 그 진실한 또 감격적인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윗대 어른들이 울면서 부르던 이 찬양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는 인생이 누리는 이 기쁨,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1절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슬픔 많은 이 세상 안 바뀝니다. 이 세상 원래 슬픔이 많은 곳이에요. 슬픔 많은 세상이 바뀌어서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더 쉬워지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 아닙니까? 내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하나님 진실로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산 어느 공원을 거닐 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던 그게 인생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내 영성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 자신이 불쌍해서 초라해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감격으로 바꾸어 주시는 근원적인 토대는 그런 초라한 나를 너 자격 없어 그만둬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이제 아버지 시작될 우리 다락방 안에 순장님을, 또 순원들을 이 자비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품고 약점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제 아버지 이 12장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자비하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바뀌어졌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내 어떤 행위의 모습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에게 연민을 느낄 만큼 작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이런 나 같은 것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고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도 부족한 내 주변 어떤 사람에게,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의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슬픔 많은 이 세상살이 내일부터 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토대가 되므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